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팟캐스트 돌아왔습니다. 지용, 오늘 저희 무슨 얘기하기로 했나요? 오늘은 말이죠, 알바를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파트타임 잡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아르바이트? 일본에서 온 단어이죠, 지용? 아르바이트? 그렇죠, 일본어에서 온 단어인데 근데 네. 일본도 독일어에서 가져온 단어라서 네, 원래 이 단어는 독일어래요. 근데 독일어에서는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네. 일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군요. 여행하면서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단어 뜻이 알바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네. 많이 하죠. 두 분 어떤 알바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알바 해봤는지 한번 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네, 베리님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알바 하셨죠? 저는 대학생 때 좀 많이 알바를 해봤어요. 네. 우선 태국 음식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태국 음식점에서도 일을 했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태국 음식을. 그래서 네. 거기서 알바했고 한국어 수업 네. 이것도 알바이죠? 한국어 수업도 해봤고 네. 케이크집에서도 알바했고 야구장, 콘서트, 워터파크랑 이런 곳에서 많이 해봤어요. 와, 진짜 경험 많다. 그리고 네. 좀 다양하죠? 네. 다양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다 잘 안 맞았는데 아니, 근데 케이크집 좀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이름은 케이크집인데 너무 안에서 뭘 다 팔았어요. 빵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마카롱도 팔고 과일도 팔고 이래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아, 저 음식점 알바는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음식점 알바 하면 뭐 어때요? 태국, 저는 태국 음식 좋아해서. 아, 태국 음식점 제가 했던 데가 좀 되게 맛집이었어요. 네. 작았지만 되게 맛집이라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이제 태국 메뉴가 다 태국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해서 네. 좀 주문 실수 많이 했는데 이제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 입력하고 뭐 서빙하고 네. 물이랑 이런 거 갖다 주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했어요. 그렇군요. 크리스는 어떤 알바 하셨어요? 아, 저는 알바를 할 때 제 성격상 효율성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전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랑 많이 뭔가 해야 되는 알바는 좀 싫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음식점 그쵸? 알바나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 카페 알바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 뭐 이것도 사람 만나는 거지만 과외 그냥 둘이만 만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건 돈도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좋았어요. 수학과학 과외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행사 준비 알바를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 만날 일이 많이 없어요. 네, 뭐 킷만 많이 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라인 트레이서라고 그 선 따라서 알아서 가는 자동차 모형 대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행사 준비를 하는데 이 알바가 아침 7시, 8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 11시에 끝나요. 밥만 먹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2주만 딱 하지만 돈을 네. 엄청 많이 줬었어요. 되게 추가 수당도 있고 네, 엄청 2주 동안 엄청 돈을 많이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은 많이 대하진 않지만 힘을 좀 쓰고 왔다 갔다 뭐 옮기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돈을 많이 줬어요. 네, 그래서 그 알바를 했고요. 좀 신기한 알바도 해봤는데 제가 다닌 학교가 공대가 유명한 학교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험 당하는 사람 알바를 했었어요. 실험 당하는 네, 근데 뭐 사람. 약을 먹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예를 들면 뭔가 표정을 제가 지으면 AI가 이 사람이 웃고 있다 아니면 슬프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를 실험 당하는 그런 실험 알바 같은 거 해봤었는데 이것도 은근히 돈을 많이 줬었어요. 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알바 많이 했습니다. 오, 좋네요. 뭔가 크리스님 다운 알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일 빡세게 하고 돈 많이 받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남들은 못해볼 법한 신기한 알바가 많이 있었네요. 네. 실험 대상이 되더니 그러니까요. 그거 잘 안 해보잖아요. 왜 무섭잖아요, 약간. 맞아, 맞아. 지용은 어떤가요? 저는 한국에서는 편의점 알바를 했었고요. 일본에 살 때는 무인양품이라는 데서 몇 년 동안 알바를 길게 했는데 무지? 네, 무지 맞아요. 좋아요. 그때 일본어를 많이 배우고 거기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또 배워야 됐었고 제품 다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워낙 다양한 제품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영어 배우러 워홀 갔을 때는 카페 알바도 하고 식당 알바도 하고 그래서 아까 베리님이 그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해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런 것도 했지만 직접 만들었어요. 뭐? 오코노미야키를 우와! 그 테파냐키처럼 여기서 이렇게 네, 철판이 이렇게 테이블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앞에서 만드는 걸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직접 구워줬어요. 아 너무 부담되는데? 응? 너무 재밌겠다. 아 부담된다고요? 저는 부담된다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많이 부담 많이 부담됐어요. 그러니까요. 좀 전, 힘들었어. 전 요리를 좋아하지만 제가 요리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뭔가 일본 음식을 직접 앞에서 만들어주니까 한국 사람이 뭐 제가 한국인인지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쓰죠. 근데 저는 그냥 가서 한국어 쓰기 싫어가지고 일본을 일단 일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너무 막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오래 일을 하진 않았고 카페를 옮겼는데 카페에서 이런저런 커피 마셔보면서 커피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이게 또 자기랑 잘 맞는 알바가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식당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게 편의점 알바가 꿀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편의점. 시간이 안 가서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한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바쁜 게 나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네. 바쁜 게 좋지. 몸은 좀 힘들지만 시간이 빨리 가니까요. 좋습니다. 또 이 알바를 하면 그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제 친구 중에는 알바를 그 여자친구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 진짜요?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바 카페 알바나 약간 이런데 가면 네.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으려고 한다고요? 네, 그 알바 일자리에서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 대학생 때. 그래요? 저는 안 그렇긴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두 분 저까지 좀 알바 썰이 있으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용 어때요? 저는 아까 말한 그 카페 알바 할 때 네. 유명한 연예인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좀 부자들 사는 동네였는데 그래서 막 되게 유명한 락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단골 손님으로 온다거나 일본 락밴드요? 응? 일본 아니 이건 영국 락밴드. 아 영국 락밴드 되게 막 진짜 락 거기에서는 진짜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오아시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아시스까지는 아닌가. 아 밴드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잘 근데 거의 막 무슨 롤링스톤스급의 막 그런 밴드의 기타리스트였고 어쨌든 그분도 단골 손님이었고 그 러브액츄얼리에 나오는 할아버지 알아요? 러브액츄얼리의 할아버지? 아니면 그 어바웃 타임의 아빠. 알죠. 그 사람이 손님으로 왔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 우와 신기하죠. 대박. 영국에서 알바하면 그런 일이 있구나. 그 동네가 네. 근데 제 친구는 영국에 잠깐 있을 때 덩케르크 프리미어에 참석했다가 그 누구지? 왕족 누구지 이름이? 해리랑 해리 형이 누구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 왕족들 영국 왕족들 왕족들까지 봤대요 영국에서. 대박이죠. 대박이다. 우와 윌리엄 맞나? 어쨌든 그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게 힘들게 일해서 그런지 재밌는 경험이 없긴 한데 좀 힘들었던 좀 이상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그 이제 실험 알바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실험 알바를 하면은 그 얼굴에 이제 크림 같은 걸 막 발라야 돼요. 네, 머리카락이랑 이게 이유가 그 전기줄을 제 얼굴이랑 연결해야 돼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얼굴이나 머리카락에 바르고 나면 당연히 이제 머리도 이상해지고 얼굴에 그 크림이 묻었으니까 네. 바로 수업을 갈 수 없죠.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그 실험 알바를 하고 바로 수업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알바가 좀 길어져서. 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집이 가까워서 자취방이 가까워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냥 갔는데 그날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 그 실험실에 비누랑 샴푸 있었는데 네. 그거 들고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서 머리 감고 예. 네. 그래서 그 드라이기도 있더라고요. 네. 드라이기로 거기 실험실에서 이렇게
그 말리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좀 이상하냐면 씻는 것도 이상한데 그 실험실에 실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머리 말리는 동안 뒤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무실에서 나 혼자 머리 말리고 나가는 세상에. 좀 어색하다.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흔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흔한 일이죠. 아. 네. 근데 아 전 좀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어색했을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웃긴 게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근데 혹시 수건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이상했겠다. 네,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남자니까 머리도 좀 감으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자는 못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실험 알바 추천해주는 친구가 제 여사친이거든요. 여자애인데 걔도 그걸 그렇게 했대요. 거기서 머리 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짧았나? 아니, 아니요. 지금 지형 정도, 그러니까 어깨 조금보다 더 내려오냐? 그 정도였는데. 근데 머리 감고 쉽지 않은데? 머리 감고 화장까지 하고 갔대요. 시간이 좀 있어. 와, 대단한 친구네. 그래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베리님은 어때요? 저는 콘서트 알바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나훈아라는 가수 아세요? 알죠. 아, 옛날 가수. 네. 나훈아가 진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예요. 특히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BTS잖아요. 맞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BTS. 그래서 나훈아 콘서트 티켓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거의 진짜 BTS급으로 막 몇 초 만에 매진.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 나훈아 콘서트장 알바를 해서 그 콘서트를 볼 수 있었는데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그 나훈아도 되게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와 BTS 진짜 그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갑자기 그 무대에서 착륙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좌석 그 위에 착륙을 해서 네. 거기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네. 어떤 분들 막 눈물을 흘리시고 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 진짜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아. 그렇죠. 사실 베리님이 나훈아 콘서트 갈 일이 없죠. 그렇죠. 손님으로. 네 절대 갈 일이 없었는데 그 콘서트 알바하면서 보게 됐는데 놀랐어요. 옛날에 진짜 저도 잘 모르지만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나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나의 그 가짜 버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너구나 미구나 말로 약간 제가 알기로 그 나오나 말고 남진인가? 네. 네 그분 둘이랑 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뭐 라이벌 아이돌처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싸우고 그랬대요. 아 남진 팬클럽.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그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제 뭔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계셔서 뭔가 이제 아버지 어머님과 함께 뭔가 교류가 있다면 제 생각에 생일 선물로 아니면 선물로 뭐 나훈아 콘서트나 임영웅 콘서트 요즘 임영웅 콘서트 이런 거 임영웅은 못 사. 네. 요즘 임영웅이라고 이제 왜냐면 아버지 어머님들은 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네. 이런 거 선물 하나 드리면 평생 사랑받는 거예요 사실. 진짜 네. 진짜 자랑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네. 꿀팁 임영. 콘서트 티켓 드리는 거 꿀팁입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오늘 주제는 알바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바 많이 하시죠? 네, 알바 어떤 알바 하고 있는지 저희한테 또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